그때 그 시절 우린 어디로 소풍을 갔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단골 소풍지는 고궁! 서울의 명소 남산도 1, 2위를 다투었죠. 모여라 팔각정 아래로. 동물원도 인기 소풍지, 동물들 구경을 원 없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동물원 가본 적이 언제야? 애들 크고 못 갔네. 아, 가고 싶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바로 놀이공원. 그렇죠.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못 갔거든요. 청룡열차 60원, 팽이놀이 40원, 바추카포도 있어. 이번 소풍은 암벽 등반입니다. 혹시 극기훈련 아닌가요? 고생 끝에 낙이라고 환상의 포토존을 발견한 거죠. 와, 가는 곳은 달랐지만 놀이 방법은 비슷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김밥과 함께 넣어준 엄마의 특별식. 아니, 자양강장제? 소풍 있는 학교들을 귀신같이 알아서 따라왔던 눈치 구단의 장사꾼 선생님들. 그들이 파는 군것질거리는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주머니 탈탈 털어 기꺼이 쌈짓돈을 지불했죠.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고등학교 때 네. 표지 모델을 했었다면서요. 예뻐서. 얘기 좀 해봐. 괜찮아. 뭐 우리 하는 얘긴데. 표지 모델까지는 아니었고요. 어. 그 학교에 예절, 다른 생활 예절 책자북 있는 거 아시죠? 학교 예절 책자북. 네. 아, 그래서 있었구나. 예절관에서 교복을 입고. 아, 기억난다. 이거 뭔지. 사진 찍고 이렇게 지나가서 인사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면 뭐 몇 도 45도로 숙여서 뭐 인사하고. 그런 어린이가 좀, 됩시다. 뭐 이런 뭐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는 찍었죠. 저는 저. 지금 저 화면에 네. 선도부였어요. 선도부. 선도부장. 그래서 이제 교문에 딱 서서 선생님들하고 함께 뭐 배지를 답시다 뭐 이런 것도 외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지나면 교문 닫고. 아, 나 기억난다. 네. 그 등교할 때 안 걸리려고 네. 제가 이게 머리가 단발이에요. 자유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속머리를 기른 거야. 어머. 겉은 단발이고 속은 긴 머리야. 어, 그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속머리를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이 안으로 묶어. 네. 그리고 겉머리를 덮는 거지. 단발머리처럼. 우와. 그 손도부한테 안 걸리려고. 그럼 그 머리를 왜 거북 거북목처럼. 근데 그 머리를 왜 길렀나요? 그러니까 왜 길렀나 몰라.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요? 몰라요. 그 성당 오빠. 아, 그리고 이런 소풍 때는요. 3남매니까 소풍 가기 전날 아빠가 그 새알 모양 초콜릿, 과자, 비스킷, 그다음에 콜라 뭐 이게 다 세 개씩 하면 이제 새벽부터 엄마는 일어나서 김밥을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은박지, 네모난 은박지에 김밥을 또로록 싸고 우리는 옆에서 썰었다 남은 꽁지를 아침으로 먹고 아침으로 먹고. 먹어야지, 아침으로. 근데 막상 가서 먹은 김밥은 식어서 맛이 없어. 그날 아침에 엄마랑 먹었던 김밥이 먹었던 그 김밥이 진짜 맛있었죠. 아, 갑자기 소풍 가고 싶네. 그러니까요.